초업 문중에 임요망소하여 처음 듣는 가운데 유에 들어가고 소를 잊어버렸다. 망소라고 없을 망자로 봐도 되고 없을 무자와 같은 걸로 무소라고 봐도 되고, 처음에 듣는 가운데라서는 처음이란 말은 가까서 공부를 하는 그 처음을 말합니다. 문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문중은 바로 듣는 거지요. 문중이 아까 문성 그 자리죠. 눈에 통해서는 보고, 귀를 통해서는 듣고 하는 열의장생이죠. 문중이 바로 열의장이죠. 보는 바의 마음, 나아가는 바의 진리, 또는 공열의장, 불공열의장, 공불공 열의장, 그런 것이 바로 문중이라요. 듣는 가운데서 유에 들어가서, 유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 전에 배진합각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배진합각 기억납니까? 불운화장에 배진합각이라고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배진합각이고 또 중생은 잘못돼 가지고 중생은 배각 갑진이고 배각 갑진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보는데 듣는데 자고 끌리죠. 배각이나 각을 등지고 여기서 각은 본각 자리죠. 본각을 등지고 육진에 합한 거. 이건 나쁜 거죠. 이제 부처님은 반대요. 제불은 배진 진을 등기하죠. 육진을 육진 경계를 등기고 각에 합하죠. 이게 바로 임유다 말이에요. 임유란 말이 합각이 바로 유에 들어간다. 그러면 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정맥소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했지요. 유라고 하는 것은 법유라고도 하고 법유, 법법자, 그럴유자, 법유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유주라고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유자가 첫째는 법유라고도 또는 유주라고도 하고 수다원을 맹 임유로 돼그말 나오죠? 금강경에 그 임유나 같아요. 수다원 정도만 되어도 색성향 미척법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색성향 미척법에 들어가지 않고 법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류랑은 아까 말한 보리죠. 여기서 말한 요 지와 이, 여여한 지와 의가 바로 법유라요. 본각자리요. 본래 청정한 불성이요. 불성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열의장성이요. 열의장성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반문해가지고 반문 공부가 열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문 공부를 하는 게니까
처음에 듣는 가운데라고 한 것은 뭐 이런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이식으로 귀식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열애장 문성 가운데 그 유에 들어가서 유라고 하는 것은 벌써 시각이죠. 처음으로 깨닫는 그 본유에 들어가가지고 소를 잊어버렸다. 유주란 말은 뭔 뜻이냐면은 유주는 반문 공부가 계속 잘 되는 것이 유주라요. 유주란 말은 바로 내주라는 뜻과 같지요. 예?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그 반문에서 반조 자성, 자성을 반조하는 것이 임유라요. 유주란 말은 바로 반조 자성이 같은 거죠. 내나 두 가지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법률로 해석을 해도 맞고 또는 유주로 해석해도 맞다 말이에요. 자기 자성을 반조하는 것이 유주라요. 그러니까 반문이 반문 공부가 반조자성 바로 반문 공부가 잘 되는 그런 상태를 유주라고도 해요. 유주가 바로 이런 거예요. 법류는 여여간 이지니까 법류는 바로 본래의 열애장성이죠. 열애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성이 열애장이죠. 되나? 열애장성이 바로 법류라. 열애장성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유가. 흐를 유자가 여기서는 나쁜 흐를 유자 아니에요. 진실명의 수유 반조하면 승각 전공이라. 잠깐만이라도 반조하면은 앞에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공을 닦은 그것보다는 엄청나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반조하는 것을 말한 거라요. 망소하는 임유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유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망소는 소가 없어진 거. 무자랑 같아요. 무자나 또는 이길망자나 이망자가. 소는 뭐냐면은 소는 바로 성진이라요. 망은 여기서 이길망자로 봐도 되고 또는 없을망자, 없을망자로 봐도 되고. 그러면 성진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능문이 있고 소문이 있죠. 듣는 것에도 능문은 듣는 것이 문성이 능문이죠. 문성. 또 들을 바는 뭐요? 소문은. 들을 바라는 것은 뭐요? 이건 들을 바를 가리킨 거예요. 이 소자가. 이 소자가. 들을 바는 소리 아니에요. 소리. 소리를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에 들어가서 문성에 본래 열장성에 들어가가지고 입류하여 입류하여 이제 닦아버리고
소가 없어지다. 그 말이요. 소는 소리를 떠난 거죠? 아까 소리 떠나는 거요. 그러면 이제 망소가 소리를 초월함 그 뜻이에요. 망소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제대로 잘 되는 거죠. 본심 본성에 들어가서 본성 법류에 들어가서 수다원처럼 수다원이 명이 임유로되 불이 색생양 미촉법이라 예? 색생양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고 그 색생양 미촉법이 소아니요? 소리도 내나 색생양 미촉법에 해당되지요. 육진 육진 들을 바 소를 소가 없어졌다. 소가 없어지는 것은 좋은 거죠. 아까 허공이 다 가루가 되어버리고 천하대지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경우라요. 깊은 잠에 들 때 뭐 미운 것도 없고 고운 것도 없고 또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죠. 깊은 잠 들 때도 그와 같이 마음이 이제 산매에 들어가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처음에 이제 동진을 벗어난 거예요. 그 전에 여섯 가지 육결 말했죠. 육결 가운데 동결을 벗어난 거예요. 임유망소까지가 이게 이제 그전에는 동결이라고 그랬죠. 육결로 말할 때 이게 이제 동결이라는 것이 바로 동진 처음에 이제 동결을 벗어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임유망소예요. 관세음 보살이 지금 공부한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른 보살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오죠. 능엄경은 관세음보살 위주라요. 하암계에서는 보현보살이 최고지만 능엄계에서는 문수보살 관세음보살이 최고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현보살은 불합격이죠. 보현보살, 허공장보살, 지지보살, 올강동자 같으니 미륵보살 같으니 다 불합격이요. 오직 관세음만 여기서 합격이죠. 유마경을 보면 유마거사 최고지요. 유마거사 외에는 다 시시해. 부처님하고 유마거사 뿐이에요. 유마경 본다면은 원각경 본다면은 부처님하고 열두보살 뿐이고 다른 것은 다 시시한 거고 그런 경마다 특수한 게 있죠. 금강경 보면은 수보리하고 부처님 뿐이지 뭐 딴 사람은 아예 그냥 어르신도 못했지 않아요? 여기는 관세음이 이제 25원 통해서 최고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반문 공부가 가장 주요 골짜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더 세밀하게 말한 거예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정맥소라요. 다른 소는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빈약한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입이 기적에 동경 이상이 요연 불생하며.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가사는 동과 청을 떠나요, 이제. 두 번째 가사는
탈 공정.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정기열까지 떠나죠. 육기열로 보면은 동정을 벗어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소입이 기적의 동정 이상이 요연불생. 아까 임유망소라고 나왔지 않아요? 임유망소 그 소자하고 입자라요. 임유라고 하는 입자. 소자는 망소라고 하는 소자고, 아까 유에 들어가서 소를 잊어버렸다고 했죠? 그러니까 소와 입이 이미 고요하며, 여기서는 아까는 동계를 떠나는데 여기서는 동결, 정결까지 다 떠나요, 지금. 예? 그러니까 소와 입이, 이 입자는 입류라고 하는 입류 입이고, 요 입자는, 요는 소는 망소 소요. 그래서 소와 입이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소와 입이 이미 고요해지면, 두 가지를 초월했기 때문에 고요한 거지요. 고요하다는 것은 요동이 없는 것을 고요하다고 하지요. 동요가 없는 것. 그러니까 소와 입이 고요해진 상태지요. 고요해짐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동정 이상이 마침내 분명히 나지를 가는다. 동정 이상. 동정 이상은 소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있고 고요한 소리가 있죠. 이것은 바로 유성이고 소리가 있는 거고, 여기는 소리가 그친 거죠? 무성, 지성이에요. 소리가 동정 두 가지죠? 소리가 날 때를 동이라 하고, 소리가 났다가 그쳐버리면 고요하지 않아요. 그 동정 두 가지 모양이. 그러니까 동상, 정상이 요연이 불생이라. 요연이란 말은 분명히 밖에 밝은 요자 밖에 나지를 아니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초월한 거죠. 동결과 정결을 떠났다는 말 아니요? 움직이는 소리와 고요한 소리를 떠났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초월한 거죠. 아까는 동진을 벗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동과 정 두 가지를 다 벗어난 거죠. 정결까지. 장수 자선법사는 여기 보다가 견성했어요. 등엄경에 대가 등엄경 10권 해석을 썼었죠. 장수 자선법사 등엄경 해석을 가신 분이요. 발음을 선 그래요. 장수 땅 이름이고 절 이름이고 그래요. 자선이 이름이죠. 장수 자선법사는 이 대목을 보다가 견성해버렸어요. 등엄경에.
동경이상의 요연불생이라고. 우리도 경보다 거기서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봐도 도레미 타버리면 별 의미가 없죠. 경보다 좀 한 소식씩 해야 돼요. 깨쳐야 돼요. 예? 장수 자선 법사는 동경 이상이 요연 불생이라고 하는 등음경 그 경문에서 화련대오를 했어요. 여기를 보다가 현태 지자대사는 야광 보살 그저 야광 보살 본사품에 나오죠. 시진 공양이며 치진 법공양이면 뭐라고 나오죠? 이것이 참으로 정진이면 이것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그 법화경 그거를 보다가 천태 지자대사는 깨쳤어요. 장수 차선법사는 동경 이상의 요연불생이다. 그러니까 소리가 없어진 경우는요, 고요한 소리와 또는 움직이는 소리까지 다 없어지는 두 가지 그 동상 정상의 분명히 나지 않는 거. 이 대목에서 창수 자선법사 깨쳐가지고 능엄경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능엄경 그 해석을 개완소 전에 한 분이요. 하엄종의 종사들이죠. 하엄종의 종사가 현수 청량, 규봉, 규봉 다음으로는 장수를 꼽아요. 장수 다음에는 또 누구를 꼽지요? 두손 지염 현수 청량 규봉 이렇게 쳐줍니다. 중국 하엄종 대가로서는 제1조가 두순화상이죠. 예? 문수보살 후신이라는 거. 두 번째가 지연법사. 지연법사에게 그저 의상대사 가서 하엄종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문 수화관 의상대사하고 같은 도반 응? 동학 그 동문수각 한 분이 현수 법장이라도 가죠. 법장 현수고 그 다음 계통이 이제 청량이고 청량은 또 제자가 규봉이고 규봉 다음으로는 조금 대가 끊겼어요. 조금 오래 나와가지고 여기까지는 다 당나라 때고 이건 송나라 때죠. 송나라 때는 장수 정원을 이렇게 꼽아요. 그리고 이제 하엄론 계통으로 하엄론은 이제 통현장자 이렇게 계통이 있죠. 통현장자 이분은 하엄
논주죠. 화엄론은 저작한 분, 토현장자. 토현장자 그 뒤 계통이 별로 없었지, 이제. 능엄경에 이제 통연학 때 개환. 토현장자 그 화엄론을 계승한 분이 개환 스님이 화엄 거시기를 또 화엄 논에 의해서 화엄 거시기를 쓴 게 있어요. 대환.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가서는 보조 계통이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보조로 이렇게 지칩니다. 이제. 보조국사도 화엄론을 많이 개독해서 화엄론 전연을 썼고, 그러니까 장수와 장수 후배지만은 장수가 버금하는 부분이 이제 개환이고. 그리고 근대에는 이제 화엄론을 충사한 분이 화남스님하고 타나심이죠. 예? 저다 적자면 그렇게 돼. 타나심 번역한 것이 주로 화엄론을 했죠. 화엄론 위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통이 좀 저기는 정통파고 여기는 화엄 교맥으로 여기는 이제 통현 장자는 거사 출신이요. 그래서 화엄학을 연관한 데는 통현 장자 걸 별로 정통으로 하지 않고 그냥 참고로 하는데 이 화엄론 설리를 잘 밝힌 것은 화엄론 진리를 화엄사상 진리를 또 해박하게 잘 밝힌 것은 특징이 아주 있어요. 화엄돈 통현장자. 그런데 전래 강원에서 화엄론으로 교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고 화엄경하고 이 청량국사 이분이 해놓은 화엄 초초를 주로 해서 교재로 써가지고 그게 정맥을 정통을 이루고 있었죠. 저기는 이제 반가태.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문근까지 이제 벗어납니다. 이제.